일단 베이스 캠프를 꾸려야 되는 거야. 하면 어떻게 일단은 우리 뭐 야, 비가 올 것 같긴 해요. 어? 일단 차겠지. 네. 제일 큰 타프, 그러니까 그늘막 제 그늘막 타프를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본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제일 큰 타프. 타프를 쳐. 그리고 일단은 타프가 치면은 일단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. 그렇죠. 타프의 그늘 아래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망정 하나 멍을 한번 때려보자. 아 좋다. 잘 챙겼지 의자. 킹존이 저희가 챙겼거든요 의자를. 야 여기 감성 있게 저도 꾸며놓을게요. 지기 조가 딱딱 명령을 내려줘 어떻게 하라고. 네 그럼 요거 저기 세찬아 네가 잡고서. 네 잡을게요. 효동이 형님 쪽으로 가져봐줄래? 네. 어우 타프 좋다. 와 좋다. 됐다. 요 나무에 묻고 두 개는 여기 두 개를 일단 묻고 쫙 펼쳐요. 둘이에요 근데 둘. 그럼 충분한 길이만큼 잘라가지고 나눠서 쓰면 되지 뭐. 이런 캠핑하러 무조건 필요한 기 중 하나지. 얼마 드릴까요? 근데요. 요렇게 놓으면 되는 거거든. 네. 요렇게 놓으면 되는 거냐? 안 됐네. 어, 걸리긴 걸렸다. 망했다. 자, 어떤 느낌으로 그림을 봐야지. 아, 여기를 봐야지. 잠깐만요. 그렇지. 안으로 와야겠다. 의자. 자 생각해보니까 현이 누나 팀존이 진짜 편하게 편했구나.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제 알았어. 우와 이거 이거만 쳐놔도 달라 보이겠다. 예 네, 됐습니다. 너 미션도 됐나? 네. 네. 그럼 이렇게 해서 누나. 그냥 묶을까? 네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. 어디? 순간 생존이 말이 없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. 우리도 말이 없어진다. 어. 다시 이거를 조심하게 해서 봐봐. 두 번. 아니 하나. 근데 어떻게 세워 그걸? 아 세우는 건 또 할 수 있지. 와. 오케이 됐다. 어때? 와. 강호동 하우스.